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길은영입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새해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양지수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죠. 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새해까지 상승 랠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로이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동안 올해 한 해 주식시장 굉장히 즐거웠는지 혹은 굉장히 힘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의 또 주도 테마, 지금까지 주도 테마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올해를 빚는 테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년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빨간불로 마감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오늘 장이 빨간불로 뭐 마감이 됐지만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또 반대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좀 뭐 안 좋았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오늘 좀 그 매도세를 보였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개인이 굉장히 많은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 오늘 또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사실상 이제 상승 견인을 보여줬다.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탄탄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이에 좀 동조화되는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신년에 좀 이제 까치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왜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도 섹터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당장에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산업이 그리고 2차전지라는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년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원달러 환율도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급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년 대비라고 보셔야겠죠? 네. 신년 대비. 아, 신년 대비. 네네. 끝인가요? 왜냐면은 뭐 좀 허무할 수 있는데 네. 올해가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히 좀 뿌듯한 한 해가 됐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올해 1년을 통째로 보면은 거의 이제 주도 테마가 시장을 지배했지 주도 테마 외에 사실 이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신고가를 경신하고 8만 전자를 사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연말 돼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누구에게는 냉탕이었고 누구에게는 온탕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대비라는 건 결국 네. 우리가 앞으로 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산업 내에서 그리고 자본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산업 내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주식도 그죠? 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어차피 돈이 나오는 거니까 네. 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주도 섹터가 또 나올지 좀 지켜보고 또 유망한 섹터는 과연 무엇일지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야말로 좀 이제 금상첨화가 아닐까 아. 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신년 대비는 또 어떻게 해봐야 할지 그런 건 뭐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란톡방은 신년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까지 정말 정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날, 그렇죠. 24시간이죠. 네. 그날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 장전에 미리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 마감 후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도 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대비해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거의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 학원에서는 수많은 정보를 줘요. 그렇지만 그에 적합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노란톡방은 무료라는 점. 아, 대가가 없이. 대가가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고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네. 언제나 열려 있고 오시기만 하시면 네. 정말 이제 쏟아지는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 공략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공부가 목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종목이 목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다 받아주시나요? 그건 뭐 거의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네. 저희가 이제 두 명이니까 네. 좀 이교대로 아, 두 분이서 새벽이라도 사실 뭐 언제든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신년 대비라고 하셨는데 신년 대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를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중요한 건 오늘 거의 이제 수급이란 수급을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거의 다 받아 먹었습니다. 거의 진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리튬 뭐 사실상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수급의 거의 절반 이상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포스코가 이제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처럼 오늘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르헨티나 뭐 기존에 있던 호수 외에도 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리튬에 또 관심이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사실상 이제 올해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지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톡방 내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네. 사실 이제 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뭐 에코 그룹주라든지 혹은 두산 로보틱스처럼 거의 광기입니다. 광기.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짧게 요약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코스피로 이상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또 수혜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조정폭이 짧고 그리고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그래도 만 원 언저리에 있던 종목이 거의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뭐 당연하게도 뭐 그룹주 관련된 이슈로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 상승폭보다 사실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업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망하고 눈으로만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뭐 쫓아간다라는 건 거의 이제 불나방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망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 잘 들어봤는데 혹시 준비해 오신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안 볼 수가 없겠죠. LS 머트리얼즈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도 정말 제가 이제
톡방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종목 관련돼서. 뭐라고요? 뭐 앞으로 어떠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상승률 조정이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분명히 모멘텀은 좋습니다. 네. 뭐 글로벌 기업 500여 개사에 뭐 납품하는 그런 뭐 훌륭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장 이후에 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뭐 쫓아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차트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일부라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쵸. 분석에 사실 이제 범위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름과 기업의 모멘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 상승이 또 신규 상장주들이 또 추가 상승을 못하는 경우에 또 지속적으로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주대로 그 고유의 패턴이라는 게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관망도 좋고 사실 이제 짧게 진입하는 것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관망이든 매수든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매수 관점으로 봐요. 네. 일단 매수 관점을 보는데 일단 매수? 짧게.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기왕이면은 기왕 이 종목을 나는 너무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뭐 캔들도 몇 개 없는데 실질적으로 캔들이 몇 개 없는데 거기에 또 네.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추세 살려서 뭐 지속 상승이 나올지언정 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짧게 보기에는 괜찮다. 왜냐하면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또 양봉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히 내일 시장도 큰 폭의 증시 조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일부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포스코 DX 관망, 또 LS 머트리얼즈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미용기기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너무 뭐 기술주들 위주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쵸. 오늘은 조금 미용기기 업종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미용기기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세계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국내 시장은 뭐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 때는 시장에서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각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렸고요. 차트상에서 조금 다중바닥, 쌍바닥,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지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48개 국가에, 48개 국가에 뭐 매출처가 풍부하게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라는 게 결국 의료미용기기라는 게 수요는 많습니다. 그쵸. 수요는 많고요. 네. 그 매출이 단데 매출 지금 충분한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 보시면 뭐 마찬가지 미용기기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네. 상승 이후에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볍고 완벽한 지지라인이고 매출도 괜찮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좀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오를 일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오를 일밖에 없는. 차트상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종목은 이 노랑톡방 들어가면 언제 알려주시나요? 자, 일단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종목명을 제가 노랑톡방에서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세한 전략은 내일 장중에 함께 잡으려고요. 아, 매수 타이밍까지 이제. 그렇죠. 매수 타이밍을 그냥 뭐 내일 무조건 시초까지 들어가라가 아니라 네. 내일은 장중에 제가 장중에. 함께 잡아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톡방에 오시면은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종목명을 안다고 해서요. 종목을 사실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 저희가 이렇게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을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사실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네. 근데 종목을 사놓고 주가가 눌려요. 주가가 빠져요. 이게 다예요. 그거는 당연히 대응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이걸 정확한 코칭을 받고 따라가야지 수익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또 언제 매도해야 되고 목표가는 그렇죠.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내일 장중에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비중까지 모두 잡아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우리가 내년을 봐야 되는 산업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우리 QR코드 있죠? 우리 앵커님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스캔하셔가지고 톡방에 입장해서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워볼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테마 교육할 건데 중요한 거는 올해를 빛낸 테마와 그리고 내년을 봐야 되는 테마. 사실 그 범위가 넓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업종들이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는 섹터도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수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철강 업종도 좋을 것이다. 조선 업종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도 테마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도 테마가 되면요. 해당 업종에 웬만한 종목들은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 심플하게 봤을 때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올해 테마를 볼 거예요. 자, 올해 테마 AI입니다. 첫 번째. 자, AI가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정말 많은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 AI 챗봇, 챗 GPT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대화를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이 온디바이스 AI. 자,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클라우드를 거쳐야 되는데 이 특정 기기에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의 기기에서 클라우드 없이 AI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기술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AI,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테마 교육도 많이 했고요. 자, 지금 의료 AI는 개화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었는데 의료 AI 산업에 사실 먹을 게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AI 산업이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거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의료 AI라는 건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먹을거리가 풍부한 굉장히 모멘텀이 풍부한 그런 업종이라고 봐요. 자, 의료기술에 AI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시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올해 AI는 2024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정말 유망한 테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올해 좋았죠. 근데 올해 말에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도 우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7년 기준으로는 563조, 즉 시장에서 4.6배가 추가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지금 이 산업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이제 끝났잖아요. 내일이 끝이잖아요. 내년에도 이 상승 기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주도 테마로 부각이 됐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2차전지. 올해 2차전지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자, 지금 2차전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눌리고요. 2차전지가 상승이 나오면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힘 있는 업종인데 뭐 소재, 부품, 장비 올해 보시면은 특장점이 뭐였냐? 어떤 특정 기업이 공시를 내요. 공시를. 저희 오늘부터 2차전지 사업을 해요. 이렇게 공시를 내요. 그러면 다 상승 나옵니다. 슈팅이 나옵니다. 그냥.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2차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냥 공시만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완벽한 주도 테마였다. 자, 2차전지 산업의 특징을 보시면은 정말 기술 주도 그리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R&D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에 많은 자본이 쓰여집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먹거리가 풍부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차전지 기업 안에 이 폐배터리 기업도 거의 다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전기차, 드론, 로봇, 모바일 등 이것 외에도 수많은 업종의 수요자들에 따른 제품과 수요자에 따른 이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이다. 우리가 리모컨을 쓰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를 로봇 배터리 그리고 UAM 드론 배터리까지도 다 2차전지가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차전지 산업은 파이가 정말 큽니다. 엄청 커요. 반도체보다 더 커요. 우리가 작년 시장 그리고 재작년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나와도요. 증시 조정이 나와도 반도체 같이 조정 나왔죠. 우리 2차전지 보세요. 작년 시장, 재작년 시장 조정 나오면 어때요? 지수 방어 종목입니다. 주가 방어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이 오히려 증시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방어를 해주는. 왜? 기술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산업이었죠. 자, 대규모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증권 시장 지배하는 파급력. 아까 말씀드렸죠. 2차전지가 상승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하락하면 시장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완전.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산업이다. 자, 올해 중순 주도 테마로 부각됐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산업입니다. 자, 로봇. 로봇 업종 마찬가지죠. 지금도 좋잖아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분명히. 자, 산업용 로봇 보시면은 연간 60만 대 앞으로는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60만 대 이상, 60만 대 상회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출산이 심화되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시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뭔가? 로봇이죠. 협동로봇 같은 이런 로봇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 폭증하는 수요에 따른 주가 기대감. 지금 앞으로 우리 산업 보시면 푸드테크다, 서빙이다, 로봇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서비스용 로봇. 근데 올해가 이상하게 이 산업용 로봇은 사실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서비스용 로봇은 그렇게 많은 부각을 받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자, 21년 기준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다. 왜? 우리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뭐 음식이면 음식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자, 향후 4년간 27%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먹거리가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도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로봇까지 봤어요. 2024년도에 이 글로벌 로봇 시장이 7%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들 아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정말 급등이 나왔었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도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광기의 종목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자, 위험한 종목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8, 9월에 시장에서 주도 테마로 움직였었죠.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시면은 이제 주도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먹거리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 HBM,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아직까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저평가되어 있는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먼저 가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하실 거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공략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은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업황 회복. 업황이 바닥을 찍고 지금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반전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업황이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묻어서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황 바닥 터치 후 반등 기대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 지금 비메모리 외에도 메모리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재고는 줄였고 앞으로 시장에서 좋아질 거다. 더욱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주도 테마다. 지금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HBM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미래 모멘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 및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른 기대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24년도 유망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올해 및 내년 상반기 주도 테마 가능성도 높다. 저평가 종목들 공략하자. 그럼 저평가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 기업 공부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차트상 주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가 지지 구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텐데 중요한 건 혼자서 하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내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 시장 그리고 남은 시장을 어떻게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낼 건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음 시장 우리가 내년 2024년도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2024년도에 과연 어떤 것이 주도 테마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주도 테마 중에 대장주는 어떤 것이며 부대장주는 과연 또 어떤 종목이 부대장주가 될 것인지 그리고 상승 가능한 돈이 몰려있는 산업은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겠죠. 자, 지금 노란뚝방 오시면 이러한 테마 교육 그리고 차트를 통한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기법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 다 제공드리니까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톡방에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톡방에 입장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내일 오전 장 전부터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코칭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년 유망 테마도 한 번에 볼 거예요. 신년 유망 테마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산업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산업 가장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보는 시야에서 어떤 게 앞으로 좋을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가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제약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철강도 내년에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너무 많이 주도 테마에 올라와 있어요. 이미 물망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망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신년 유망 테마 공략 팁을 보시면 이거는 모든 업종 동일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자. 분명히 우리 시장이 국내 증시가 지금은 가치 투자를 하기가 적합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테마가 주도 테마로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모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전략으로 좀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이 저평가 및 상승 모멘텀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평가인 종목들 공략해봐야 안 움직입니다.
자, 저평가긴 저평가인데 왜 저평가냐? 분명히 근거가 있겠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저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가 좋은 종목,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추세가 좋은 종목을 조금 짧고 빠르게 공략하시면 돼요. 순환을 굉장히 빨리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왔죠. 빠른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순환한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아간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내 생각을, 내 심리를 반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2차전지. 최근에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2차전지냐? 자, 주식이 뭔가요? 남들 떠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그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남들이 매도할 때가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실상 2차전지를 떠나는 건 거의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우리 내년 시장에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좀 주도 테마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빼먹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는 어차피 반도체예요. 내년 상반기는 반도체입니다. 자, 연말 국내 증시의 상승견인 테마죠. 내년에도 상반기 주도 테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 그리고 상승 추세 종목을 공략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톡방이나 뭐 방송, 생방송 중에 아,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될 때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공략하기 지금 쉬운 테마예요. 자, 세 번째로 인공지능. 자, 모든 산업, 2차전지 생산 라인에도 AI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필요합니다. 뭐 팹리스 기업이든 장비 기업이든 소재 기업이든 다 필요합니다. 자, AI는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모든 산업의 필수 산업이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하든 AI는 빠르든 느리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 트렌드, 주도 산업, 산업 규모, 모멘텀만 파악하고 우리가 쫓아가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 차트에 대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차트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년 시장을 봐야 되는 이 세 가지, 이 중에서도 내년 시장에서 조금 빠르게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를 했는데 큰 종목과 작은 종목들 모두 준비를 했어요. 추세가 좋은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우리 톡방 오는 방법 앵커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저희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자,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자, 2차전지 좋죠. 2차전지 굉장히 좋습니다. 2차전지 하면은 우리가 2차전지 기업 안에도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비, 소재 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2차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냐죠.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던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첫 LFP 배터리 원료를 생산하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인데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사실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점 찍고 하락을 모두 보여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추가 하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저점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과거처럼 100% 200%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모아가면은 정말 내년 한 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단기 종목, 급등 종목들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내년을 정말 뿌듯하게 보내고 싶다. 내년을 정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내 통장에, 내 계좌에 엄청 큰 폭의 상승률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종목 공략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톡방 오시면은 제가 톡방 오셔서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 주실 때 코스모학 어때요? 질문 주세요. 주시면은 자세한 전략 잡아드릴게요. 가이드라인 다 잡아드릴게요.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고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잡아서 비중을 싣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오직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단기성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돼 있어요. 왜? 수급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하면 좋은 종목이 어떤 게 있겠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이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2위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어떠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게 63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저점 37만 5천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마찬가지 단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재가 사실상에 큰 악재가 없어요. 그동안의 악재 소화 다 됐고.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저점에서 공략하기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입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중장기 공략주입니다. 중장기 공략주.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가치를 갖고는 공략이 가능하다. 왜? 그냥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톡방 오셔가지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 주시고 나는 앞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비단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아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톡방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술술에서 반도체를 정말 많이 언급을 했어요. 왜 했느냐? 주도 테마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말 주도 테마로 가고 있죠. 거의 다 왔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먹을 게 있는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자, 메커스, 네이버와 삼성. 지금 두 개의 기업에서 이 개발 중인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기술력을 제공하고요. 관련주예요.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정 받았고 단기 행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점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저점을 형성하지 않고요. 행보 혹은 추세를 만들어주는 종목은 진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고점 기준. 지금 어때요?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점은 저 위에 있는데요. 정말 많이 조정받은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공략하시면 돼요.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종목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건데 자세한 전략 톡방 오시면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페스. 자, 네페스는 지금 엣지 컴퓨팅용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이슈도 있고요. 재료도 있고요. 반도체 시장 주도 테마다. 그럼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죠. 주가가 바닥입니다. 최근 상승 이후에 지지라인 나왔고요. 추가 상승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봉이 길게 하나 나왔으면 이 양봉 절반을 깨지 않는
하락 돌파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래량. 거래량은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걸맞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상반기까지 짧게. 상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 지나면은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 자세한 전략 잡아드릴 거니까 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톡방에 오시면은 이러한 종목 외에도 사실 이제 공략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전략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비법까지 잡아드리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톡방 오시는 방법 우리 앵커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대응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네. 앵커님이 지금 톡방에서 인기가 너무 많으신데요. 네. 엄청나게 뭐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죠? 네. 자, 세 번째로 인공지능 준비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산업의 핵심이라고. 4차 산업 전반적인 범위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과연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 초에 셀바스 AI 굉장히 많이 상승 나왔습니다. 대장 주였어요.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7월 달에 저점 찍었습니다. 근데 7월 달 저점 찍고 나서부터 저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지라인, 쌍바닥. 자, 쌍바닥 나왔습니다. 제가 쌍바닥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다가 지금 살짝 추세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눌리면은 다 중바닥이겠죠? 주가 하락하면 다 중바닥일 거예요. 근데 이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첫 번째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까지 봐라. 두 번째 눌림목까지 보고 진입하면 되는데 이 종목이 또 눌렸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지라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정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1호 인공지능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1위입니다. 특허란 특허는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근데 너무 많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모멘텀은 너무 좋은데. 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AI 산업 부각받을 때마다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과거에 대장주였던 셀바스 AI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풍부한 기업이에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 내 포트 AI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AI 업종 하나 담아놔야죠.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내가 기업 공략할 만한 기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종목도 제가 술술 우리 방송에서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승 굉장히 많이 보여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의료 AI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앞으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정말 엄청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습니다. 자, 최근에 의료 로봇 판매 정말 불티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했어요. 폭증을 했습니다. 자, 매출 기대감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자, 의료 AI 산업 큐렉소 기업 큐비스 조인트 기술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본 싸움이에요. 근데 매출까지도 계속 올라온다. 다 가졌습니다. 주가 급락했고요. 왜 급락했느냐?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우리 술술할 때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어때요?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가는 현재 우상향 중이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불과 5년 뒤, 10년 뒤면은 이 가격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좋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종목이 정말 크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해당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AI 기업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고요. 많은 모멘텀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의료 AI 산업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테마 교육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유망한 업종들, 유망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톡방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제 세 가지 테마, 내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년에는 모두가 좀 좋은 테마에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Roy 네,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강의 자료랑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 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략주가 좀 이제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자세한 모멘텀과 그리고 네. 종목명 그리고 전략까지 매수가. 그죠? 네. 대응 전략까지 매수가 목표가 비중까지 다 잡아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정보가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뭐 밥을 누가 해주는 것보다 네. 내가 밥을 차릴 줄 알면은 그쵸, 직접 할 줄 알면 더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사실상 뭐 이렇게 종목만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아.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톡방 오시면은 이 모든 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라이브 방송. 그렇죠. 이거 어차피 이 텍스트로는 네. 한계가 있어요. 의사를 아. 소통하는데. 라이브 방송에 또 정확히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 뭐 결과적으로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톡방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라이브 특히 라이브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다르죠. 정말 이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정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 종목을 그러고 왜 공략해야 되는지 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네. 산업을 봤을 때 네. 테마를 봤을 때 왜 아~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결국 그거를 모든 거를 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 우리 초보들을 위한 기초 강의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네.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